전남 1일 확진자가 1,400명을 넘어서며 또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상담센터와 격리시설 운영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재택 치료자는 6,800여 명. 고위험군이 아닌 집에서 머물며 스스로 관리하는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 치료 상담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입니다. 선생님 사는 곳은 어디실까요? 네, 혹시 이용하시던 병원이 어디이실까요? 전남 지역 상담센터는 23곳, 도상담센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시단위는 12명, 군단위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나 의약품 처방 등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걸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기관을 10개소가 목포시에는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연결을 해주고 거기서 처방을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격리시설도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한 곳씩 마련됐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 가운데 가족들과 분리 공간이 없는 분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495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절반 이상은 지인, 가족 등 지역 내에서 감염된 사례이며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도 694명에 달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13곳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위험 시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이라든지 또 이제 요양원, 또 요양병원, 또 아동시설 이런 지역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여파로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